좀 깎아주시오. 김우재 기념할인 중입니다. 거기서 김우재 호동 나온다던데. 기모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여우 구슬이요? 미령님이 구미호라니요. 미령님께 꼬리 같은 건 보이지 않았는데. 연마하신 무예를 모두 보여주십니다.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청천 비무제. 다음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령의 모습이 원래 저랬던가요? 어쨌든!
경기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 냄새는 너로구나. 내 구슬을 깨뜨린 것이.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고작 네 놈 하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제발 제 놈만 쓰는 건 아니겠죠. 죽돌이는 내 책임. 세상에, 미령님이 구미호였다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한손에게서 이상한 기운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 저번에 보니 기계팔에서 굉장한 동물이 있더군. 조심해야 할 거야. 자, 준비되셨나요? 연마신 무예를 모두 창천 비무제.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도전자들의 경기입니다. 과연 도전자는 또다시 그동안 운이 좋았다만 이젠 그것도 끝이다. 비추가 출발이다. 작년에는 도전자로 덤벼라. 이 한손님의 수련 성과를 보여줄 테니! 한손은요? 어렸을 때부터 한손 봤을까요? 그래서 이걸 유명한 겁니다! 한손 말하면 되냐고요? 글쎄요! 그의 맞서는 우리의 도전자! 로테란의 태국 공신이라고 하죠? 어딜 것이나! 누가 이 뜨거운 도전자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열렬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였어요. 예전에는 호동 공자님이 대단했었지. 대사부만 되셨더라도 공자님이 약한 건 아닌데. 참정부가 그럼 비무를 진행할까요? 연마하신 무예를 모두 보여... 청천 비무제! 다음 경기는 적가문의 장자이자 청천의 다섯 번째 거울 호동이 대전장으로 나섭니다! 떨어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 비무제에 나타났군요! 제멋대로 짓거리기는... 과연 호동은 똑똑히 보여주세요. 화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적가문의 힘을! 역시 호동님은 호동님은 거울 계곡에서 중림사를 청소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조사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